흘리지 마. 언니가 흘리지 말라고 했다. 흘리지 말라고 했다. 야! 지기와 함께하는 생활 속의 안심 체크. 정수기 결로 예방. SK매직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문화도 안녕하세요. 정수기 결로로 물이 나와서 속상하셨군요. 오늘은 정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예방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 현상은 냉온수 기능이 있는 정수기라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예방법은 바로 환기. 하루 1, 2회, 한 번에 20분 정도의 환기는 필수입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도 많은 도움이 되죠.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수치나 화분으로 습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결로로 인해 정수기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렸다면 2시간 정도 정수기를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또한 가급적 정수기와 벽과의 이격거리를 10cm 이상 띄워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이면 더욱 좋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 결로 예방 잊지 마시고 전 이만 갈게요. 안녕. 안전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생활 속에 SK매직이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